Previously on the Lato Delena, Gongjuro Zamgari Lady Gadaga, Gap Jogi Beginnerigo, Lena Uli and Ninen, Autobi Rule Dugo Gajumyo, Soldakan and D. 공주에는 폭우가 오고 있다더라, 동생아. 여기도 비가 오기 시작했고, 이대로면 우리는 드론 교육장에 지각할 거야. 그니까, 바이크 여기에 두고 언니 차 타고 공주 가자. 안 돼. 바이크 없어지면 어떡해? 안 없어져.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면 언니가 새로 사줄게. 언니가 새로 사줄게. 네, 군부대로 하겠습니다. Gayin Lay Nanu, Autobi Gibion All Hell Sweet Sulka. 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지금 드론 비행 교육장에 잘 도착했는데요. 언니가 이번에는 드론 1종을 따보고 싶대서 같이 와있어요. 근데 공주는 지금 비가 거의 안 오고 있어요.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바이크 타고 올걸 그랬어요. 내일이 언니 드론 자격증 시험날인데요. 오늘은 시험 전에 비행감을 찾는 유지비행 훈련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많이 안 까먹은 것 같은데요? 잘한다. 저는 겨울에 1종 드론 면허를 땄는데요. 드론 교육은 야외에서 하니까 여름, 겨울은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 냉난방이 다 되니까 문제 없었습니다. 여기 제가 시험 쳤던 기체예요. 로터가 4개 달린 쿼드콥터입니다. 언니가 시험 칠 기체는 요 로터가 6개 달린 헥사콥터입니다. 보시기에도 굉장히 크죠? 농약치는 그 드론이 맞습니다. 이번에 언니가 합격하면 자매 드론 방제사 하자고 해볼까요? 배터리는 챙기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기로 확인해야 되는데요. 최소 95% 이상 충전이 되어 있어야 넉넉하게 비행을 할 수 있어요. 라이딩 부츠까지 신고 이렇게 드론을 날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 이 드론 시험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자격증 이름 외우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름이 드론 자격증이 아니라 정식 명칭은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이거든요. 이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준비를 할 때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는데요. 그 과정은 올겨울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슬슬 드론을 날려볼까요? 제일 먼저 조종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안전줄을 체결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큰 기체는 반년 만에 비행해보는 거라 조금 떨렸어요. 할까요? 그냥 부서진다고 전방 장애물 이상으로. 좋니? 응.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삼각 비행 우상승. 아, 재밌어. 언제 비행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천천인가? 좀 천천인데? 오랜만이니까 반동. 오늘의 메뉴는 칼국수. 아, 5시부터예요? 칼국수집이 문을 닫아서 이번에는 동골식당에 왔어요. 여기는 브레이크 타임도 없거든요. 싸늘하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혹시 지금 가면 식사 가능할까요? 네, 5시부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니는 굶어준다. 사람 살려. 안녕하세요. 동영원입니다. 영업시간은 평일 11시부터 3시까지. 3시까지. 짬뽕도 먹고. 중앙분식 가자. 중앙분식? 우리 중앙분식은 안 가봤어. 중앙분식 월요일 시험인데. 연대가 돼, 연대 그냥. 혹시 그 브레이크 타임. 이상은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드디어 먹을 수 있는 곳이 생겼어. 굶어 죽을 뻔했네. 저는 다시 평택으로 바이크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과연 바이크가 안 없어지고 잘 있을지 아님 오늘 기변하는 날이 될지 함께 확인하시죠. 아 바이크가 있네. 잘 있었니? 아이 사진만 해도 써버리네. 그래도 있는 게 더 좋아.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인가? 그래도 바이크가 잘 있어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솔직히 로또 1등 되면 뭐하지? 하는 느낌으로 제가 기변을 한다면?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수많은 바이크들이 머릿속을 지나갔는데요. 그래도 역시 제 솔로라이딩 평생 친구가 되어준 제 바이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혼자 라이딩할 땐 해지기 전에 무조건 복귀하는데 오늘은 언니랑 있으니까 엄마께서 밤라이딩을 허락해주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길이 많이 막혀서 얼른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반복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둑어둑해지는 풍경이랑 풀냄새 맡으며 달리는 이 라이딩은 낮에 지나온 같은 길이더라도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라이딩은 여기까지지만 마지막에 끝나는 야간 주행샷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그럼 언제나 안전한 라이딩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래도 델레나였습니다. Step